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특별한 분 모시고 저희 시사타파 TV 심층 분석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특별하지 않고 늘 보는 평범한 가족 같은 분.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겨우 두 번째잖아요. 아, 예. 근데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민주당 현재 내부 사정을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현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4년을 쉴드를 쳐줬는데. 좀 요즘 제가 회초리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초리를 요즘 들고 있는데, 오늘 노종렬 선배님도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도, 너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안 돼서, 부득이하게 월요일 날부터 저희가 집회 신고를 했고, 전국 개국본들이 광주,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집회는 저희가 무슨 이거를 인원이 많이 나오게 하려는 대규모 집회는 아니에요. 아니, 인원이 9명밖에 못 합니다. 이청수님, 네. 사실 우리가 뭐만 명이라고 못 모으겠습니까? 그 네. 모은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우리 열혈 지지자분들 촛불 민심은 2019년 검찰개혁 때처럼 수십만 명, 100만 명이라도 모이겠다지만 네. K방역 지금 이웃나라 일본 지금 6천, 7천 네. 가면서 올림픽이 무산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리고 뭐 2,700만 명이 넘어가는 인도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정부와 K방역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안 모이는데 혹시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몇 명이나 모이자 보자는 둥? 그런 발언들은 예, 적절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또 발언이. 왜냐하면 몇백 명이 모이면 성공한 거고 9명이 모이면 성공 안한게 아니에요. 저희가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도 우리 2년 전에 촛불을 들었던 그 민심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당직자들 잘 들으시고 11개월 동안에 열심히 개혁과 민생을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드려야지 그나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속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 우리 마음은 촛불 들고 수십만 모이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K방역 때문에. 그리고 네. 그러는 순간 조중동이 기다렸다는 듯이 친문들 K방역 무시하면서 뭐 강성 발언 쏟아내 이런 식의 제문을 뽑을 것 때문에 네. 혹시 일부 중에서 9명 모일 거면 모이지 말라는 둥 숫자가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은 전혀 핵심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뭐 누구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대선 경선 전까지는 꼭 밀고 나갈 거고 거리의 투사들은 진짜 우리 서울의 소리의 초심님이나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장님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네.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했고 시간은 한 오후부터 시작해서 너무 또 시민들을 지치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럼요. 오후에 한 3, 4시간씩 매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9명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집회를 하고 현장에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요, 얼마든지 나오셔도 돼요. 골목에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 침묵시위 멀리서 멀리서 그냥 거기 주변 이렇게 둘러싸시면 돼요. 9명은 집회 신고 장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오셔도 돼요. 좀 나오시고 이제 떨어져서, 좀 네. 떨어져서 네. 여러분들 나오셔도 되니까 그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사를 향해서 제가 촛불을 들지는 참 상상도 못한 일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냐?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민 최고위원 외에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에, 그러니까 개혁 소리를 내미는지는 못하는 분위기예요. 민주당 지도부가. 특히 뭐 언론개혁은 저희가 집회 때더 추동해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찰개혁자 네 글자는 굉장히 지금 알러지 반응처럼 정책 우선순위 뒤로 돌리려는 그 느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실제예요.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차근차근 한번 이 시간에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송영길 대표 체제가 되면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먼저 그냥 백신과 부동산 잡겠다. 뭐 요거 뭐 틀린 말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민생부터 챙기겠다. 그럼 민생 안 챙겼냐고요, 여태까지요. 그못 말이 안, 챙겼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네, 되는 능력이 소리고 없었습니다. 민주당 180명이 그 각자 지역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개혁을 얘기하면 또다시 갈등 시끄럽다. 그러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나 몇몇이 검찰개혁 마무리해야 된다, 언론개혁도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시되는 발언.
거기에 믿던 의원들까지도 지역구가 민심이 이반이 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유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집어서 누구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집회 신고를 9명이 했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 주변에 얼마든지 뭐 몇백 명이 나오셔도 좋고 뭐 1,000명이 나오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사를 여러분들이 전부 둘러싸서 여러분들이 계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는 인원을 많이 동원하려는 집회가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민주당에게 항의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 민주당사뿐만 아니라 광주 그리고 여러 전국 개국본 여러분들이 집회 신고를 했고, 집회는 침묵 시위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우리 연사들을 제가 좀 준비할 거예요.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앞에 마이크 잡고 뭐 2시부터 뭐 2시 반까지 30분 동안 노종열, 2시 반부터 3시까지 노종열, 3시부터 3시 반까지 노종열, 3시 반부터 4시까지 노종열.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노종열이 그렇게 많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30분 간격으로 3시부터 3시 반까지는 아 김정열. 네. 개혁도 하고 민생도 하려니까 왜 그걸 안 하는 거냐고. 이 민주당아 승구리당당 승당당보다 못한 민주당아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텐션 좋으세요. 네. 이러면 이제 김정열이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다 또 이제 상대문사 해갖고 다른 정열. 네, 다른 정열하고. 네.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정열 형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참 이분은요, 우리 촛불 집회 대선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저는 어떨 때 보면 우리 노종열 선배랑 저랑 이렇게 앉아서 방송하는 것도 참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제가 기가 막힌 탄핵 당했을 때, 야,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거기 광화문 어디죠? 네, 시청이었나? 그 한민자 몰입애들이 발의라는 말 꼭 붙여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적은 절대 없으시고요. 탄핵 발의를 했죠. 발의를 네. 당한 건데 그것도 너무나 열받는 일이죠. 그때 네. 어디서 했죠? 시청이었나? 그때가 어디였더라? 우리가 광화문에서 가장 많이 했죠. 제가 나도 모르게 광화문에 가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무대에 누가 있었냐? 노종열. 헤어 건해요. 네, 많이 하셨죠. 2004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17년 전이네요. 저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 9년차 방송이다 10년차 방송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대선배였거든요. 2004년도에 그 앞에서 진짜 저 말씀 중에 절규를 하셨어요. 죄송한데요 이총수님. 네. 저는 대선배는 아니고요. 중선배. 아니 그런 대선배는 네. 문성근 명희남 선배가 대선배. 아니 그 어르신 그건 선생님들. 그분들은 선생님들. 그리고 중간에 네. 그때 네. 있던 형들이 예. 아, 너무 가슴 아픈 우리 신해철 선배님 예, 선배님들 예, 중대 선배 예. 그리고 이제 저같이 중간급은 중선배. 아니 근데 나는 2004년에 저 무대 위에서 와 그 종렬 쪽으로 얘기하는 노종렬 권혜여 선배님 두 분이 그때 한 30만 나왔어요. 아 많이 나왔죠 그때. 그때 여러분들은 30만 명이 광화문 종로 저쪽 끝까지 꽉 찼었으니까. 그때 30만 명이 있는 거기서 무대에서 잡을 때 와 저분들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멀리서 저는 몸 발치해서 촛불 들고 방송을 박수를 쳤었는데, 그냥 서초동에서 촛불이 일어날 때 노종렬 선배님이 그 수백만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 그냥 있던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 이런 것들을 다 봐왔고 아 이분이면 참 이 대중적인 집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우리 옆에서 노종렬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저 얘기 그만하고. 아니 저기 여러분. 아니 이총수님이 모자를 써서 그런데 제가 광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명이 저한테 비쳐서 제 이마가 조금 많이 반짝이고 저만 얼굴이 좀. 네. 좀 꺼줄까요? 그래도 될까요? 부담스러우세요? 아, 저는 괜찮은데. 네. 이게 괜찮네. 이제 괜찮아요? 네 이게 괜찮네. 저 그냥 눌리다 와가지고. 네. 한번 좀 난 데가 위치게. 괜찮죠?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좀 부담스럽네.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그 지금 어느새 17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룰 거는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뭐 또 잘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180석 안겨줬을 때 세상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한때 그렇게 기뻤죠. 저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때. 우와 이제는 진짜 좋은 세상이 나고 우리 세상이 왔구나. 네. 근데 엊그저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 의원들 다 얼어있더라고요. 아니 쪽도 못 쓰더라고요. 무조건 사과하고. 와 그런 거 보면서 지금 검찰개혁을 입에 입 밖으로 꺼내면 민주당에서 대선 말아먹을 거야?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오늘 방송 제목같이 민주당이 왜 선거에 졌는지 이유를 몰라요. 진짜 이유를.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거든요. 네. 아주 착각을 하고 오만 덩어리들이에요. 그 오만 덩어리들이라는 게 다시 조선일보에게 잘 보이고 민생 챙기는 척하고 그러면 표가 돌아올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선배님 어떻게 보세요? 잘못된 그 유연화 전략인데요. 네. 그 유연한 게 아니고 그게 흐리멍텅한 짓이고 국민이 주권자가 180석을 몰아준 그 국민들이 헌법 재정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왜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 계열에게 과반을 넘어서서 180석을 줬냐면 그 힘으로 73년 동안 이 쌓이고 쌓인 적폐와 민폐를 일소하고 속 시원하게 좀 잘해보자는 그 느낌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때 나온 것과 또 다른 의미로 검찰개혁이라는 개별 사안으로 이렇게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연인으로 4개월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도 노무현 개인을 국민들이 구하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4년 전에 박근혜 탄핵은 그런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였어요. 부정부패한 권력을 네.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러나 2년 전에 검찰개혁 촛불은 그야말로 그 사안 왜 국정원과 보안사 기무사가 이제 제자리로 권력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돌려놨더니 그동안 문민정부 점점 커지면서 이제 국정원 안기부가 하던 짓, 보안사 기무사가 하던 짓을 검찰로 다 보이면서 여기가 지금 막강한 권력이 돼서 안 되겠다. 살아있는 권력이. 예,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무도한 권력이 한 조국 일가를 이토록 잔인 무도하게 가족 인질극으로 삼고 조리돌림을 하니 조국수호라는 구가 그래서 나온 거죠. 조국이라는 민정수석과 장관도 중요하시지만 조국으로 대변되는 그 소중한 검찰개혁 세력을 이 무도한 악당 같은 것들이 그분을 가족까지 포함해서 아주 말살을 시키려고 하니 그게 곧 나의 문제이겠구나라고 분노한 시민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힘으로 더 잘했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174석 가지고 한 일을 보면 개혁은 개혁대로 못했고 부동산 안정은 부동산 안정대로 못해서 그야말로 죽도밥도 안 된 무능과 오만과 나태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지금 부동산과 민생을 챙기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는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같이 트랙으로 올려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180명인데 그걸 왜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초선 의원분들 81명 거기다가 재선 의원이 49인가 50명에서 초선 재선 합치면 80에 50이니까 140명 거의 가반수가 될 정도로 초선 재선들께서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조정동이 물어뜯고 시끄러우니까 아 민생과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하자 이거는 한 날개를 오른팔만 챙기고 왼팔은 전혀 못 챙기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 하나 빵꾸 나면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모르고 여전히 유연화 전략이라는 미명 아래 이제 시끄러운 검찰개혁은 공수처로 일단락 됐으니 하지 말자는 얘기는 우리의 적극 지지자와 열렬 지지자와 그리고 그 개혁을 통해서 고생한 우리의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님 가족 그리고 그 개혁을 지지했던 우리 열혈 가족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계속 코로나만 없으면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늘 모일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우리의 열정인데 다만 K방역 선고하고자 저희 거리를 두면서 9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침묵 시위 하시고 연사분들만 저희의 이 절절한 말을 건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민주당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비난의 대상도 아닌 게 바로 국힘당과 국민의당입니다. 거기는 우리 이 총수가 늘 얘기하지만
20석 이하로 척결이 돼야 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데모를 할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왜 우리의 열혈 지지자분들은 이번에 전당대회 때 보여주셨지만 당비내죠. 그 바쁜 시간에 국회의원들 후원하죠. 국회의원들 후원하죠. 문자 행동하죠. 이 열정을 우리가 보여주자. 그리고 이 열정이 보여줄 시간은 2-3개월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여름 시작되고 가을로 들어가면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도 간판은 놓겠지만 그때는 간판 나봤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다 경선으로 블랙홀로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두 달밖에 없어요.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제가 요즘 민주당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제 우리가 이제 시민들과 함께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문자가 저한테 엄청 많이 왔어요. 정치인들이 저한테 정치인들이 문자가 왔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네. 공통적인 저를 다들 말리려고 그만해 이 정신 마음을 알겠는데 마음을 알겠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대부분이. 지금 촛불 들어갔다가는 조중동이 친문 강성 지지층 죽이려고 혈안인데 뭐 먹이를 먹잇감을 던져준 거다. 두 번째 가장 많은 말은 지금 검찰 개혁 밀어붙였다가 윤석열이 키워주는 거다. 이런 너무 똑같은 어떤 얘기들 하는데 이렇게 제가 기가 차갖고 댓글도 안 했어요. 잘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말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쫄아있구나. 이번에 참패를 한 그 원인에 잘못된 해석으로 초선 5인방이 잘못된 신호를 준 것처럼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도 지금 쫄보가 됐고 다 쫄아있어요. 눈치 보기를 너무 하고 중도 유연화, 우경화까지는 아니지만 중도 유연화 작전으로 잘못 가고 있다. 근데 제가 김용민 의원이나 그 당대표들도 나오셨을 때 제가 비유법으로 아니 송영길 후보도 사시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 송 후보님 개혁과 민생 같이 가야 됐더니 말씀으로는 세 분 다 같이 간다. 그 다음에 저희 나왔던 최고위원 후보 세 분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겠다 그렇게 열변을 통했는데 선순위로 한다 그랬어요. 다 한다 그랬어요. 형 우리 이용 나온 거죠 바로. 악용당한 것보다 난데. 그렇죠. 아,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보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용당했다고 봐요. 다만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서 생각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기죠 그. 아니 유권자를 속였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예체능 중에 조금 잘하고 못하는 건 있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변호사 출신들 많으신데 민사도 잘하고 형사도 잘해야 합격하지. 나는 민사만 잘하려고 그러면 합격을 합니까? 과락이죠 과락. 지금 민주당의 일부 그 이상한 판단으로 쫄보가 돼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자는 분들은 지금 과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개혁이 과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진짜 내가 답답한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4.7 재보선을 패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려면 제2의 김용민, 제3의 김용민, 제4의 김용민 이런 전사들이 앞에 많이 나와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로 아 우리가 여기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심판받았구나. 차라리 무슨 뭐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이나 해놓고 나서 맞아요.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거나 그러면 되는데 제2의 김용민이 나오긴 커녕 제1의 김용민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보신주의예요 지금. 아 이러다가 대선 넘어가면 어떻게? 근데 우리 지역구 지금 민심이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오히려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수록 민주당이 힘있는 정당이 되고 아 민주당 밀어붙이면 되는구나 바뀌고 성과가 그렇지. 있구나 이 성과는 성과를 보여줘야 돼. 먹고 사는 민생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정도로 개혁 중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성과도 중요한데 그걸 지난 1년 동안 못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중수처법 설치와 검찰개혁 시즌2 완성을 지난 8월에 새 지도부가 출범했을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하자고 하는 것도 당장 못합니다. 실제 각 경찰들 중수처 준비하는 분들 지금 공수처를 보면 준비를 많이 하고 실행력을 갖춘 다음에 했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저 모양이 났거든요. 똑같다. 그러면 유예기간을 의견을 잘 모아서 1년 반이든 2년 후에 하더라도 그때 밀어붙였으면 검찰도 2년이나 있다 한다는데 니네 왜 반대하면 명분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늦었다고 스스로들이 얘기하면서 이제는 늦어서 못하겠대. 그러니까 못해서 늦어놓고 이제는 늦어서 못한다는 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기가 막히더라고. 예, 비겁한 짓이고 우리 이총수의 말대로 너무 보신주의에 빠진 건데 보신은 국민들이 지금 몸보신을 해야지 국회의원분들이 몸보신할 때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엊그저께 민주당 당원단계 바꿔서 4년 단임제로 바뀌어라.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어? 네. 대통령도 단임제인데 니들은 왜 허건날 대통령은 밖에도 배지만 달면 된다는 생각에 4년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내일은 없으니까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임무가 개혁을 맡겼다 그러면 앞장설 거 아니에요. 그 다 대통령이 모든 게 아니지만 대통령의 마음으로 개혁과 민생을 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재선 3선 다선이라 대통령 됐습니까? 초선에 있죠.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 아홉 마리 용 중에서 꼴찌부터 1등으로 올라간 게 무슨 다선의원이고 개파가 있고 조직이 있고 명문대 출신이라 했습니까? 시대정신을 잃고 온몸을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들이 노사모도 만들고 노풍도 불고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초선, 재선, 3선, 4선도 그런 마음으로 180명의 모두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시고 올인을 하시고 그러면 본인들도 뜨고 국민도 뜨고 나라 역사도 바뀌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로 질타받으니까 거기에만 예의하면서 개혁 언론과 검찰 쪽을 논다는 것은 본인의 재선 3선만을 생각하는 정말로 보신주의고 무사안일주의고 복지부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173명 의원들이 아 173명 의원들 김용민 의원을 빼겠습니다. 173명 의원들이니까 다 들어가 있네. 173명 의원들이 다 보신주의에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정청래도 빼줘요. 아 죄송합니다. 자, 아유 정청래 172명의 의원이 또 뺄 사람 있으면 빼봐. 이수진도 빼줘요. 예, 아 이수진과 이탄 의원은 한다 그랬죠. 예, 예. 172명의 의원이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솔직히 까놓게 가장 실망스러운 거는 김남국 의원이에요. 난 김남국 의원은 촛불을 배신한 거예요. 아니 저 배신까지는 그런 말 쓰지 말고 김남국은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누구보다 많이 앞장섰죠. 네. 검찰개혁 주장했다가 이제는 지역 민심 뭐 혼자 어디서 듣든 여의도 논리를 나한테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러다가 윤석열이 커지고 대선 넘어간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170명의 국회의원님 거기 지금 상임위 18개로 다 들어가셨죠. 그리고 초선부터 많으신 분은 지금 6선까지 있는데 민주당이 그러면 170명이 두 달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노력하면 지금에 나와 있는 중수처법 몇 가지 안이 있잖아요. 네. 그럼 논의하세요.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그래도 검찰한테도 명분을 줄 수 있고 2년 정도 유예가 좋을지 어떤 분은 심하면 3년까지 뉘 기간을 둬서 준비하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검찰은 3년 후에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겠죠. 그 안에 헤쳐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법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가장 큰 권한입니다. 공수처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지만 국민의 힘으로 그렇지, 그 힘으로 됐기 때문에 통과한다면 어쩔 것이야. 공수처 통과되니까 말 없잖아요. 지금 잘 실행이 안 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상 일정 기간 동안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하나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중수처법을 통해서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우리 이문정 검사의 말대로 가장 돈 되는 돈벌이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아직도 걱정 안 하고 있는 게 아, 6대 수사권 제일 중요한 황금어장을 갖고 있으면 일반 절도 폭행 그냥 일반 형사사건 수사권은 경찰한테 줘도 핵심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겉으로만 죽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좋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쳐내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뭐 김남국 의원님이나 뭐 다들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잘못할 때 그냥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착각해갖고 뭐 의원님들이랑 저희가 뭐 밥 먹고 술 먹고 그러고 다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런 말이에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하는 의원들은 그 누구라도 저희가 늘 응원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친분 관계가 있다 그래도 못하는 순간 그냥 국회의원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당대표 세 분한테
조금 어려운 질문, 그분들한테 곤란한 질문을 한 이유가 생방 중이라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송영길 후보한테 저기 정청래 법사위원장 관행과 원칙으로 보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셨잖아요. 그걸로 아마 우리 분들은 다 평가하셨어요. 그건 우원식 후보나 홍영표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와 수십 년 절친이었고 그래도 제가 그 강점을 사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아주 가장 충실한 보좌관이었던 강병호 의원이 그 초선 의원의 그런 입장도 존중한다고 하길래 제가 존중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열변을 통하면서 그쵸. 일종의 제 친구지만 질타를 한 이유는 방송 중에 예 아무리 친구지만 친구 문제와 우리 대한민국의 180석이라는 174석을 준 국민 그 권력의 주권자의 그 준엄함 지상 명령은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재작년에 나베가 우리나라 망가뜨리고 문재인 정부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이겼잖아요. 소부장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다 쫄았어요. 그때 쫄죠. 조국 장관 했을 때 한 50명이라도 무슨 짓 하는 거냐, 니들이 무슨 낯으로 조국을 공격하냐고 그 힘을 싹 보여줘서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추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경심 교수가 PC가 조작되고 오염됐다는 거를 드러났는데도 뭐 속 시원하게 말하는 분들이 없어. 지금 말한 저 김영민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말고는 다 가만히 다 굶먹은 벙어리야. 거기 180명 중에서요 반만 몰려가고 검찰청 담당자 나오라 그러고 대면 아니 이게 강성입니까? 이건 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선명한 겁니다. 단호한 겁니다. 가장 선명하고 단호했던 분이 바로 목숨을 던져서 이토 히로부미를 박멸했던 안중근 의사셨고요. 신채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윤봉길 의사분들이 강성 테러리스트 별걸로 다 그 당시에도 오염시켰지만 그분들은 목숨을 던져서 단호하게 개혁에 몸을 던지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지금의 이 누가 총으로 쏴죽이지도 않고 감옥도 안 보내는 이 여당의 시대고 180석의 시대에 뭘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그리고 지금 드러난 것들만 봐도 김어준 죽이려고 할 때 김어준 왜 죽이냐? 김어준 편파적이지 않고 시청률, 정치를 1위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속 시원하게 누가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정청래 의원뿐이야.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그건 잘했어. 저기 홍문표에 대해서 생방 중에 종일 편파 방송하는 종편이 문제지 김어준이 뭐가 문제냐 그건 정말 잘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하는 분들은 응원하고 못할 때는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부터 이제 작은 어떤 9명의 집회 신고를 하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몇 명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유예요. 구호를 정했습니다. 네. 개혁이 민생이다. 좋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도 국민을 위해서 개혁하는 것이고 결국은 민생을 위해서 개혁하는 왜 개혁이 민생이냐면요. 네. 보세요.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저는 악질 중에 통장 잔고를 위조한 것은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아마 공산주의 같으면 바로 사형시킬걸요? 그럼요. 예. 통장 잔고를 그러니까 다른 사문서 공문서보다도 통장 잔고를 위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했던 사람을 나중에 위증시켜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악질을 장모로 두고 있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무슨 회사를 차렸는데 누구 보고 거기 수많은 도움을 줬겠습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죠. 그리고 본인의 왼팔 오른팔이 기자랑 짜고서 감옥에 있는 사람 협박해가지고 진보인사 넘버원투 세워가지고 유시민 먹칠해가지고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당 먹칠 이미지로 선거 개입한 게 누굽니까? 뻔히 드러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목소리를 못 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일제 35년 동안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독립투사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목숨 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가장 짜증나고 열받았던 게 윤석열을 키워준 걸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라고 얘기해요. 정치권에서는 아니 그런 문자들도 오고 자 냉정하게 말하면 조중동을 그렇게 몰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석하잖아요. 원인 분석 10%의 원인일 수도 있고 30%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과반이 안 넘으면 그게 원인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나라 조중동과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이 가운데 있는 30%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고기에 넘어가면 됩니까? 우리가 있는 30%를 통해서
우리 우군과 아군의 진지를 더 구축해서 외연을 넓힐 생각을 해야지. 여쪽은 놓치면서 가운데 쫓다가는 죽도 안 됐다는 게 여전히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열받았던 게 그거예요. 민주당이 윤석열을 키워줬거든요. 결국엔 그런 겁니다. 네. 저런 엄청난 범죄 혐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검찰총장의 월권을 지켜봤던 민주당이 바보였거든요. 비겁하게 뒷짐지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한테 오히려 조국 장관 당하고 추미애 장관 당하는 거 보면서 민주당들은 뒷짐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 200명 몰려가서 검찰총장 나오라 그래갖고 언론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피해 탈출 공부 다 고소고발하고 당연하죠. 빨로 언론 사주도 부르고 적극적으로 싸웠어봐요. 윤석열은 키워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죽일 수 있었어요. 개혁이 민생에다가 왜 좋냐면요. 라임 사태 보세요. 그 수많은 투자자들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로 그게 민생이잖아요. 네. 그게 왜 망가졌습니까? 윤갑근이 지금 감옥 갔잖아요. 네. 그 고검장 출신. 실형 실형받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행 사태 때나 이런 걸 보면 바로 우리의 소중한 몇 천만 원, 몇 억을 소중하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넣은 그 선량한 민생 국민들의 삶이 아주 나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나쁜 판사를 만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민생의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헤쳐먹는 동안에 정작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개혁이 민생이고 바로 검찰의 그 엄청난 수사권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걸 박탈을 해야 하지만 수사권을 분리를 해야 하지만 우리의 민생이 차근차근 안정이 되고 부동산 투기도 없어지고 신천지의 그런 행태도 없어지고 알고 보면 다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민생이 망가뜨린 거예요. 언론이 가운데서 이간질을 시킨 거 있고 그래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가면서 여러분이 세제 미세 조정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파격적으로 저 좋은 지원 제도를 해주고 좋은 공공주택 좋은 자리 봐서 빨리빨리 저 실천을 해서 공급해주고 지난 3년 동안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열받았던 게 그거예요. 조국 사퇴라는 그 단어 쓰는 인간들도 너무너무 한심하고요. 절대 사퇴란 말은 광주 사퇴처럼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어제도 저는 김부겸 의원이랑 오래 친분이 있어요. 근데 김부겸 의원이 한나라당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니 굳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다시 한번 조국 사퇴를 인해서 여러 번 실망시킨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둥. 아, 조국이 뭘 또, 그렇게 또 뭐였지? 응? 또 조국 사퇴 말고 또 뭐였더라? 청년들에게 힘 뭐 아니 또 뭐가 있더라? 제가 열받은 게? 아 저는 저 민주당이 가장 열받았던 게요. 조국 장관이 당할 때 같은 정당이잖아요. 네. 민주당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인데 아니 어떻게 자기 동료가 저렇게 당하는데 여기저기서 봐도 우리 국민들이 오죽하면 촛불 들고 나갔겠어요. 아니요. 잘못해서 당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사실은 김은걸 의원이 알고 봤더니 잘못 신고한 것도 있고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 재테크를 한 건 맞아요. 그래서 탈당됐잖아요. 그리고 이상직 의원 탈당됐고요. 그거는 우리가 감싸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그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말도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 이 교육계 쪽의 규제를 풀면서 각종 전형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임의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조국 장관이 사과한 것은 그러나 그렇더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일말의 사죄를 합니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국 때문에 뺏짓한 사람 많거든요. 솔직히 아니 작년에 된 중에 그 힘으로 국민들이 4개월 동안 수천만 명이 연인원으로 서초동과 여의도를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한 그 힘으로 아 이제 민주당 개혁의 힘으로 바람 불겠구나라고 해서 공천 얼마나 서로 박터지게 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비례로 들어오려고 얼마나 박터지겠습니까? 조국 장관 때문에 뺏짓한 사람 많은데 이제 와서 조국을 버리고 비겁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난 조국 장관님이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구보다도 이 조국 장관님의 사건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감옥 갈 일도 아니고 가장 검찰이 처음부터 유심히 봤던 거는 돈 문제였어요.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조국 장관이 사과할 게 아니라 언론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뚜껑 열린 건 그거예요. 여기저기서 최성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사모펀드 아니었다. 그리고 조국 장관님이 어떤 그 하명수사 아니었다.
왜 조국이 사과를 해야 돼요? 그동안 심수봉대하고 마치 조국은 세상에서 가장 어? 패렴치한 사람같이 만들었던 언론이 사과해야죠. 언론은 사과. 검찰이 사과해야죠. 검찰과 언론은 사과할 것들이 아니야. 아니면 검찰과 언론이 사과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은 언론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해야죠. 일본... 검찰을 검찰에게 사과를 요구해야죠. 저 이총수님, 일본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본이 사과할 것들입니까?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으로 K방영으로 이겼죠. BTS와 우리 봉준호 감독과 윤여정 문화예술인들이 실력으로 이겼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노 저팬 노바 아베 운동으로 2년 전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날 종로 대사관 앞에서 우리가 외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찰과 언론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순치시키려고 했지만 순치가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로 불태웠다는 말을 한 것이 바로 일제 35년이 지들이 물러난 게 아니에요. 원자폭탄 두 개 맞고 우리의 광복군부터 수많은 우리들의 독립투사들이 몸을 바쳐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퇴치시킨 거지 저것들이 사과를 하고 물러난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토착 외구들은 우리가 아무리 온순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려도 안 돼요. 왜? DNA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단죄를 시켜야 됩니다. 단죄. 단죄를 시켜서 우리가 감옥을 뭐하러 만들어 놓고 징역을 왜 살립니까? 그 안에 단죄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은 단죄를 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싹을 놔뒀더니 다시 살아나면 다시 주인을 물고 국민을 물고 민주주의를 물고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물고 우리 촛불 시민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 의원들요, 조국 장관이 그 정도 가지고 미안할 정도면 증거와 사실이 완벽한 13개 건에 대해서 나경원 씨가 저지른 범죄 13개 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13건 다 불기소 처분할 때 뭐 했습니까? 아니 이상직이 잘못했고 김홍걸이 잘못했기로서니 드러내놓고 언론사에다 돈 먹이려고 작정을 한 전북민 그 일가족 아버지와 그 다음에 3천억이 넘는 피감기관 이해관계에다가 일감 몰아주기 한 박덕흠이는 뭐고 지 입으로 부동산 뭐라고 욕하면서 지가 대구 국회의원이 강남에다가 집 사가지고 23억 오른 그리고 전셋값 23% 올린 조영희는 뭡니까? 그것들한테 공격하세요. 예? 난 진짜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민주당은 조국 얘기만 나오면요 본인들이 쫄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뭐 표창장 위조? 어떤 증거가 나왔다고요? 이제는 언론이 반성을 하고 사과해야죠. 근데 그것들은 사과 안 한다니까? 죽어도 사과를 안 해요. 그러면 사과를 하게 만드는 게 민주당의 180석의 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쟤네들은 가만두면 사과 안 해요. 그럼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언론사들 그게 언론개혁의 시작이에요. 저는 조국 장관의 명예회복이 결국은 언론개혁의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무지막지하게 한 가족을 죽으라고 펜으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네. 뭐죠? 공소권 없음. 아니, 여기저기서 이제 최성희의 증언 오락가락하죠. 뭐, PC 오염됐죠. 아니, 도대체 조국이 뭘 사과를 해야 되는데요. 언론이 여태까지 5분 낸 거잖아요. 검찰이 흘려주는 아니, 거. 그, 어? 나경원 검찰도 씨. 검찰도 사과해야죠. 나경원 씨 딸 점수 올린 거 보세요.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같이 그 장애를 가진 학생 중에서도 나경원 딸만 그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명백한 불법은 감옥에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 유튜버들만 떠들고 이총수랑 저희가 정클이나 오아시스나 뭐 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촛불 기획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는 지금 못하니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니까 문자 보내서 이총수 마음은 아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대선에서 져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니,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감정적이라는 말이요. 아니, 지네가 대선을 어떻게 알아? 어? 저기 뭐야, 자유한국당과 아베가 우리 문재인과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람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을 찾아라라고 헛소리들 할 때 써먹는 말이 감정적으로입니다. 분노라는 것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피땀 눈물이 있어야지만 민주주의입니다. 참을만큼 늘 냉청하면 가난한 사람 뭐하러 도와주고 불의에 대해서 뭐하러 분노합니까? 촛불 하나도 안 두고 그냥 그런 애는 살죠. 노예근성으로. 그럼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은 뭡니까?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 정권 때 목숨 바쳐서 4.19 때 총에 쓰러져간 그 국민들을 가만히 있으면 냉정하게 가만히 있으면 살죠. 뭡니까? 민주주의가 피해 역사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피를 할 필요도 없어요. 촛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금배지 달고 부좌관 9명씩 두고
나라에서 기름값 나오고 자동차 타시고 어? 1,000만 원 이상씩 세비 받는 분들이 뭐가 두려워서 개혁 얘기는 쏙 빼고 민생만 하겠다는 말이 됩니까? 개혁과 민생은 같이 잘하겠다라고 그 말 왜 한마디 못합니까? 비겁해요. 너무 무능합니다. 그리고 아니 농담삼아 제가 행시를 참 빨리 합격했습니다. 1차 5과목, 2차 8과목 다 열심히 잘해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죠. 재미가 좀 없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여태까지 민주당을 지켜봤잖아요. 180석을 얻고 나서도 조국하면 피해요. 추미애하면 피해요. 그러니까 쫄보가 된 거죠. 언론에서 하도 떠드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못 떠들게 만들랬더니 그것도 못했어. 지난 그렇지. 1년 동안 왜 언론 개혁도 못한 거야? 언론이 여태까지 진짜 조국 장관이 어디서 수십억을 뇌물을 먹었다든가 정경심 교수님이 진짜 무슨 큰 비리를 저질러갖고 저 미리 정부를 빼내서 어디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사모펀드로 몇백억을 이익을 실현했다든가 그럼 우리가 봐도 야 이거는 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러나세요 하죠. 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인데 민주당에서 조중동과 검찰이 그렇게 떠들어 댔으니까 조국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추미애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는 안 부담스러워! 그래서 조국 시즌2야! 아니 우리는 조국수 시즌2! 그러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요 그러라고 금배지를 줬고 명예로운 300명 5200만 중에 300명이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명예스러운 겁니까?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이승만 박정희 때처럼 국회의원들 깡패 동원해서 구타하고 집안 탈탈 털고 이러는 국정원 없어졌잖아요. 안기부 없어졌잖아요. 검찰이 여러분을 털고 있고 언론이 여러분을 털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언론을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탈탈 털어야 된다는 되는 거라고요. 이쪽 눈치를 보지 말고 이쪽을 눈치를 보게 만들으라고요. 그거 지금 몇 번 말합니까? 작년부터. 아니 왜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네들 펴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자들한테 민주당은요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무서울 줄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서워해야 되는데 조중동한테 무서워해요. 예? 그리고 검찰을 무서워해요. 웃기지 않아요? 검찰 지금 중수청을 설치하면 중수청을 설치하면 검찰의 저항이 대단할 거니까. 아니, 저항 있었지 공수처 때도. 근데 아니 그 저항 이겨내라고 180석 준 거 아니야? 지금 안 해놓으면 180석의 힘으로 못 하고요. 우리 이총이 참 말 잘 짚었는데 노태우 때. 개혁관계법 하면 노태우가 보라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럼요. 나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이 법들 못 받겠습니다. 받고. 근데 지금은 입법부에서 통과하면 대한민국의 민주대통령 시절이 이제 1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입법권 행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서 법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웬만하면 미워도 민주당 얘기하는데 가장 분노스러운 게 조국 때문에 뺏지 달고 조국을 부끄러워하는 민주당이 무슨 조국 수호를 해. 조국 때문에 배지들을 달았으면 적어도 조국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드러나오면 언론사들 찝어갖고 민주당이 항의하고 검찰들 하나하나 불러갖고 새로운 사실들을 조작했던 게 나오면 왜 그런 거 못하고 허구한 날 조국 하면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윤미향 하면 숨고 추미애 하면 멀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선봉장에 서서 개혁을 앞으로 자기가 주도해 나가고 화살을 맞겠냐고요. 검찰? 당연히 저항하지요. 저항하지 못하게 180석 준 거 아니에요. 자, 개혁은요. 잘못된 걸 쳐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주로 입법과제로 많이 합니다. 근데 민생은요. 입법과제도 있지만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하고 장관들과 계속 소통하고 성과를 체크하는 쪽이 강해요. 그래서 개혁과 입법은 민생은 둘 다 중요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고 두 과목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과목을 예 수학과 영어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 과목이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학 과목과 수학 과학 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공수처법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법처럼 중수처법을 유예 기간을 2년을 두던 1년 반을 두든 3년을 두든 그건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민심을 통해서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일단 이것을 못 박아놔야 다다음 주면 벌써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12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 중에
민생범들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공격하던 이 검찰의 이런 것들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의 힘을 빼놔야지만 이 나쁜 짓들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은 오직 입법부가 법으로서 딱 종지부를 찍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민생은요, 늘 경제 전문가들과 청년들과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과 그 다음에 중장년층들하고 늘 소통하세요. 더 궁금한 얘기 드릴까요? 그래서 안을 마련해주세요.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가? 걔가 김진표예요. 거기가 부총리하고 뭐 그랬다고? 민생 뭐 부동산 특별 대책 위원장이 김진표였던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조국을 멀리하고 추미애를 왜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제가 이제 자꾸 대선 이러다 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겪어본 민주당은요, 솔직히 서초동 촛불 없었으면요 본인들 검찰개혁 안 밀어붙였어요. 전혀 할 마음 없다가 서초동에서 촛불이 일어나니까 공수처 겨우겨우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의도를 움직이는 것은요, 본인들의 여의도의 정치적인 셈법이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의도가 움직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번에도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네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지금은 대선에 그 몰입을 해야 된다, 지금은 민생을 챙겨야 된다, 그건 여의도 문법이에요. 집권 여당이 민생 챙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집권 4년 차에 이제 민생 챙긴다는 게 더 웃긴 거예요, 그게. 어? 진짜 지금 여의도 문법이 가장 잘못된 것은, 응? 민주당의 착각, 지지자들은 영원히 자기네들을 지지한다라는 오만, 착각은 지금은 민생이 먼저다, 그런 말을 뱉는 게, 개혁과 민생을 따로 보는 시각. 어떻게 개혁과 민생이 따로 갑니까? 결국은 민중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고, 민중을 위해서 결국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만들고 적폐들을 청산하는 건데,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본 것은 재벌과 가진자들, 기득권자들,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아니에요. 중산층과 서민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거라는, 그렇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호처럼 개혁이 민생인 겁니다. 여러분들 검찰개혁 지금 안 해놓으면요, 제가 왜 그렇게 기회가 다시는,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결국은 검찰에게 칼 맞아요. 그러니까 힘 안 빼놓으면 자기들이 맞아. 결국은 나중에 그 가장 피해자는 민주당이에요. 언론의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언론개혁 검찰개혁 안 해놓으면 고스란히 또 검찰과 언론에게 당할 거는 민주당이고, 그러면 정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총선 대패하고 다시 잃어버린 10년으로 이명박근혜 시절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뭐 개혁을 밀어붙였다가는 그 사람들의 셈법이에요. 아니죠. 개혁을 밀어붙여야지 지지자들이 역시 180석의 힘이다 라면서 으쌰으쌰하고, 중도라는 사람들은 아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하는구나, 힘 있네. 그렇죠. 중도는 힘 있는 자에게 붙거든요. 유연하게 우클릭한다고. 왜냐면 이익이 되니까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붙습니다. 적폐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저들은 권력을 잡았을 때 칼을 쓸 줄 알아요. 우리는 권력이라는 칼을 쥐어줬을 때 그 칼을 무뎌지게 만들어갖고 스스로 외연학장이라는 얘기, 그 미명 아래 오히려 숨죽이고 막 그 칼을 숨기는 게 권력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공직 세계가 오히려 보수가 들어오면 칼을 쓰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하죠. 굽신거리고 눈치를 보는데, 민주정부 진보정부 들어오면 아 저것들 물러터졌어, 쓸 줄 몰라,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깃장을 놓기도 하고 국정 철학에 동의를 안 하고 보신주의를 하거나 아예 일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민생이다. 저희가 구호입니다. 월요일 날부터 저희가 정말 우리 작은 촛불이라도 민주당에게, 딴 사람도 아니고 시사타파랑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 21세기 조선열단 이분들은요, 진짜 민주당은 우리 개국본한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민주당 2019년 촛불 없었으면요, 촛불 시민들 없었으면 대통령 탄핵당할 뻔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민주당 그 당시에 무능함을 보면요, 대통령 탄핵당할 뻔한 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살렸거든요. 그 살린 힘의 원동력으로 180석을 얻을 때
제가 늘 여러분들 이제 뭐 조중동이 다 알잖아요. 저희 더불어 시민당 만들 때 내가 무슨 북이 영화를 얻겠다 그러면서 지지자들한테 같은 민주주의한테 욕 먹고 니들 배지 누가 달아주는지 생각을 해봐요. 어? 결국 서초동 촛불 집회 시민들과 니네 배지 달아준다 그러면서 욕은 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다 먹으면서 어? 그렇게 정당 나 제가 아무리 정치에 관심 많아도요 정당을 만들어 보는 거는 또 처음이었어요. 진짜 그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오로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지지자들 배신하고 조국을 입 밖에 꺼내는 걸 부끄러워하고 어? 조국한테 사과하라 그러고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 또, 조국은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과를 할 사람이 아니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어? 그래서 조국 시즌2 조국수호 시즌2를 만들게요. 아무리 조중동이 개국본을 욕하고 우리 촛불 시민들을 욕하고 조국수호를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약자를 위해서 촛불을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정의로운 시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국수호 시즌2 개혁이 민생이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아셔야 될 게 검찰개혁 안 하고 언론개혁 안 하면 죽어야지 그래. 부동산과 민생에만 올인한다고 되게 현실적으로 잘한다라고 살짝 휘늉만 내지 민생과 부동산 잘 된다고 칭찬하고 되게 힘을 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의 실물 경제가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34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인구 대비수로 보면 K방역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동동을 비롯한 주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 언제 한번 그렇게 객관적으로라도 칭찬하고 힘준 거 보셨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권 잡았을 때 아 저 사람들 180석이면 아 이제 우리 저항하기 끝났다 스스로들이 쫄게 만들어야 되는데 쟤네들은 언론에서 몇 번 자르면 쫄아갖고 알았어 조중동에게 칭찬받을 일들을 해요. 지지자들이 자기네들에게 배지를 달아줬으면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정책 방향을 정해서 개혁을 이뤄야 되는데 조중동이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을 가장 응원하고 열렬히 표를 주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 아까 정신 나간 거죠. 김부겸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참 화나고 여전히 답답한 부분이 족사태로 당원들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한 것과 더불어 문자폭탄도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다라는 말을 아니 어디서 함부로 합니다. 문자폭탄 말 자체가 틀린 말일 뿐더러 그죠? 그 말은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라고 한 일제의 어법과 똑같은 거예요. 일제 입장에서는 안중근이 테러리스트 맞죠. 윤봉길도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수행한 명장이었던 것이에요. 본인의 개인 작전으로 물론 개인뿐만 아니라 의열단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도와서 결행을 한 거지만 문자 행동이고요. 문자로 지지자들의 의견을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 가려고요. 그게 문자로 보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직접 행동으로 나서려고요. 여태까지 문자 행동을 해갖고 좀 잘해주길 바랐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래서 국회 쪽으로 가려고. 그래갖고 우리가 민주당 앞으로 가기로 했어요. 예. 네. 그래갖고 전국에 전국에 민주당사 앞에서 우리 개국본 여러분들이 전부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개국본, 부산 개국본, 전국 개국본들이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얌전하게 문자로 제발 검찰개혁 이뤄주세요 조국수호 보내면 다 씹어. 그게 민주적 방식이지 뭐가 민주적 그렇죠? 방식입니까 그럼.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문자 보내도 또 무슨 강성 지지자네? 그래서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거죠. 근데 어저께 기자들 찌라시방에 제 얘기가 떴더라고요. 정보 보고 이종헌이 뭘 모의하고 있다. 정보 보고 어떤 그 정보가 기자들 방에 뿌려졌는데 정보 보고 그러고 뭐라고 그랬냐. 개국본 이종헌 PD 개총수 드디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뭐 이제는 뭐 우리가 나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회를 계획하고 이제는 방구석에서 스피커 노릇 안 하겠다. 민주당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전달했는데요. 잘 썼더라고요. 야, 가끔 또 우리 찌라시와 기레기들이 정확하게 사태 파악. 왜냐면 이게 두려워지니까 사태 파악 정확히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의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조국과 추미애를 왜 부끄러워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되냐. 본인들이 검찰개혁을 잘 못했고 언론개혁을 여태까지 1년 동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개혁에 나태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개혁을 정광석과 같이 진짜 진행했다 그러면 언론도 지금 지금같이 이렇게 오만불손하게 못 끌어요. 검찰도 그렇고요. 응? 뭐든지 완료를 해놓으면요, 검찰은 이제 그 이후에 살 길을 모색을 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중수청이라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으니까 6대 범죄수사청의 중요한 사건만 쥐고 있어도 거기에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 최고 핵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것만 갖고 있어도 아직도 자기네 해먹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갖고 네. 얼마든지 권력 유지하거든요. 요것만 막아도 앞으로 자기네들의 정관 예우. 결국은 네. 검찰이 수사권을 휘두르기 가장 중요한 안 뺏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관 예우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도 안 할 수 있고. 중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직, 선거, 부정부패, 경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황금어장은 살아있는 건데. 황금어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저항하는 건데, 이거를 뺏어버리면요, 이제 그 이후에 살 길을 모색을 하거든요. 공수처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공수처 설치 엄청나게 국민의힘 반대했잖아요. 설치하고 나면 이제 그 이후를 모색을 하는데, 계속 할 것 같은 뜸들이고 뜸들이라고 하니까 언론이 요거 좀만 더 공격하면 예, 다 무산될 것이다. 무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일 아침에 뭐 저희 여러분들 우리 노정열 선배님이 내일 아침에 그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 집안 행사 예, 먼저 예, 노정열 선배님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원래 한 4-50분 하기로 했었는데 네, 고위층이 지금 밖에서 기다려서 저를 예. 끌고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제가 알기로 촛불 들었던 우리 국민들 다 따지면 한 2,500만 명은 되시는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이번에 저 선거에 안 나오신 분도 있죠. 그래도 반 이상은 우리 정의롭고 평화로운 또 때로는 분노하고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여러분들 믿고요. 저희 생방 나갈 때 꼭 댓글로 응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지금 비판하는 거지 비난은 아닙니다. 제가 김부겸 의원이랑도 굉장히 각별하게 하는데도, 또 강병원 의원과 친한데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탈당을 한다든지 그리고 반말과 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결연한, 여러분이 안중근이고 윤봉길처럼 그분들이 신사적인 방법으로 결행을 하고 목숨을 던진 건데, 여러분도 목숨은 던지지 않으셔도 되니까 단호한 말씀으로 선명하게 질타를 하는 것이지, 뭐 이상한 뭐 잡다한 욕이나 이런 건 혹시 일부라도 하시면 그걸 가지고 또 노리거든요, 조중동이. 네, 그렇게 안 하시고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우리 노준동 선배님 더 방송하세요. 제가 예,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잠깐 우리 노준동 선배님 좋은 말씀 제가 잠깐 배웅 좀 하고 올게요.